조선인들은 악독한 조선 왕가를 무너뜨린 일본에 감사하며 식민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제의 대외 프로파간다. 그러나 실제 조선에서 벌어지는 일제의 잔혹함과 침략상을 목격한 한 영국인, 그는 일본의 만행에 분개하여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비판하는 신문을 창간한다. 너의 100마디 말보다 신문기사 한 줄이 조선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크다. 영국인의 펜 끝에서 항일운동으로 이어지자 일본은 그 영국인을 각종 구실로 탄압한다. 그는 열악한 환경과 가혹한 인권 대우에 자신의 죽음이 긴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나는 죽지만 신보는 영세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 어니스트 베데 향년 37 영화진에 잠들다.